아이롱 전체적으로 돌릴 건데 세 파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측 파팅부터 하겠습니다. 자, 피카의 22mm입니다. 22mm로 수분 조절하시는데요. 자, 잡으시고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쭉 잡아 당겨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결도 매직처럼 잡혀요.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잡으시고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지금 22mm예요. 22mm로 예, 지금 피카의 플라워펌을 한번 해볼게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윤기가 많이 나죠? 자, 반바퀴 돌리시고요. 덮개 아이롱 연예인 피카의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이렇게 다리면서 매직 효과도 내시면서 결도 다려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려주셔야 돼요. 자, 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덮개 아이롱 네, 연예인 펌기는 네, 이렇게 다리면서 예, 윤기가 쫙쫙 올라오죠? 네, 와우! 이따가 정말 아름다운 플라워펌이 될 것 같습니다.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매직처럼 결을 잡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덮개 아이롱 때문이에요. 그리고 롱 아이롱이 길잖아요.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판넬 끝났고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접으시고요. 쭉 어때요? 와우, 결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윤기 나죠?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쭉 예, 수분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끝이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잘 끝까지 네, 피카는 이렇게 첫뜸이 없어요. 이렇게 빠지는 걸 그냥 빼주세요, 과감하게.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리면서 네, 자, 나는 좀 더 강한 컬을 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쭉쭉쭉 그냥 다려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 건조를 해서 빨리 이 피카의 봉 열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빼주시는 게 좋아요. 건조시켜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면서 결을 잡아주면서 네, 이렇게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셔가지고요. 매직과 동시에 결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분 조절도 되면서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 네,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네, 됐죠?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게 네, 결을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 때 매직처럼 이렇게 결을 이렇게 윤기를 내면서 탄력 있는 컬을 낸다는 거는 일반 원권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다리면서 네, 자, 윤기가 많이 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 22mm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면서 결을 잡기 위해서 덮개 아이롱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쭉 당겨주세요. 자, 놓으시고요. 재밌어 보이죠? 자, 잡으신 다음에 결을 동시에 잡아주면서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네, 자, 이렇게 끝이 다 돌아가면 이제 다 들어갔죠?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자, 결을 윤기를 내면서 동시에 웨이브를 잡기 위해서 덮개 아이롱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반바퀴 잡으시고요. 자,
매직처럼 이렇게 결을 잡으면서 또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잡으셔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머만들은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 의해서 환원제하고 수분이 빨리 날아가기 전에 그 전에 와인딩이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이 넓은 면적이죠. 열의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수분 건조, 와인딩이 끝났으면 빨리 수분 건조가 되도록 네, 요렇게 하셔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결도 잡히고 위에서부터 골고루 네, 펌도 네, 웨이브가 잡히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완전 건조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짜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와우,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탄력 있게 너무 잘 나왔어요. 결도 잡히고, 뿌리도 많이 살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플라워펌 제가 완성했거든요. 예쁘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로또 잭 제거하시고요. 파마 종이 3장, 이렇게 3장을 하신 다음에, 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찝어주시면 좀 더 컬이 탄력 있는,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요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두께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펌이 됐던 일반펌이 됐던 이렇게 해서 비턴 로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에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